최근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즉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동신대와 호남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은 두 대학 프라임 사업 관계자와 함께 선정 배경과 기대 효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동신대 프라임 사업 총괄 책임자인 연석주 공과대학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프라임 사업 선정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신대의 경우에는 프라임 사업의 어느 분야에 지금 선정이 된 거고 또 지원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프라임 사업의 취지는 사회 수요를 반영한 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프라임 사업에 동신대학교가 선정된 분야는 국가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전략산업인 에너지 신산업과 전기자동차 분야입니다. 이를 위하여 동신대학교는 에너지 융합대학을 신설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프라임 선정을 계기로 우수한 교수 인력과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전국의 대학들이 경쟁을 벌였는데 최종적으로 동신대가 선정된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것은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혁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구가 보장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및 협력기업과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공동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문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융합 학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큰 점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융합 학사 제도란 기존의 한 학기를 주전공 텀과 융합전공 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며 융합전공 텀은 모듈식 교과과정을 통하여 기업이 원하는 전공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대학 측은 물론이고 또 관련된 학과의 그런 분야의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은 정말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만은 대학에 또 문과 계열도 있거든요. 알기로는 이제 뭐 내부적으로 통폐합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내부 분위기는 조금 어떻습니까? 위축되지 않습니까? 이번 프라임 사업의 선정으로 저희 동신대학교는 에너지 분야 강소 기업 거점 대학과 취창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프라임 분야의 전공을 신설함에 따라 일부 학과의 정원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프라임 사업 이전에도 저희 대학은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꾸준히 구조 조정을 해왔으며 대학 구성원들의 의지를 받아서 이미 학칙에 그 내용을 반영해놨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번에 걸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원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에너지 신산업과 전기차가 주력 분야라면 한정등 유관기관의 협조나 공조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네, 이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한전 등과 공동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MOU를 이미 맺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학생들의 장기 현장 실습도 공동운영을 이미 이루어냈습니다. 향후 저희 동신대학교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산학 캠퍼스를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곳에 산학 공동 실습지를 구축하고 산학 연계 교육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프라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자 이번 프라임 사업을 통해서 뭐 일부에서는 정부발 이제 대학 구조 개혁의 이제 시작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대학들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학생 수가 또 감소하다 보니까 대학 내에서도 어떤 긴장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대학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이미 예고되어 왔습니다. 학년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은 결국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신대학교는 2007년에 교육중심대학을 선포하고 인성교육과 방과 후 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왔으며 또 그동안 꾸준히 구조개혁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취업률 등의 성과를 이어졌고 교육부의 2대 사업인 에이스 사업과 프라임 사업을 모두 따내는 그러한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프라임 사업의 교육 무대를 더욱 확장해서 우리 대학 전체로 확산시켜서 더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